대망 포사거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저희 포사걸은 모든 분들의 사랑방이 되고 싶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저희 포사걸, 포도나무 사랑 걸렸네. 여러분들의 사랑방입니다. 오늘의 예약자 비밀입니다. 예약 목적은 연예인 친구를 사귀고 싶어요. 따라오시죠. 정말 기대되시죠? 친구의 효능.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다들 친구가 없어지고 있다. 친구란 자존감을 높여주고 체력 감퇴, 두통, 어지러움에 좋으며 운이 좋으면 나쁜 병까지도 치료해주는 신비한 해독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친한 친구, Best Friend가 필요하다. BFF 만들기 프로젝트 저희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케이팝의 으르렁 왕자, 엑소의 메인 보컬 첸. 그는 도대체 왜 예약을 했을까? 사실 그는 친구가 없기 때문이다. 친구 구함. 포사걸 사장 제재는 자존심을 걸고 으르렁 왕자 첸에게 친구를 만들어줄 것이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친구들을 많이 못 사귀었어요. 10년 동안 활동을 할 동안? 그냥 성격 때문에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오늘 여기서 첸 씨가 어쨌든 저희 포사걸에서 사랑 넘치는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가길 바라면서 한 번도 연락을 안 받지 않았던 그런 친구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첸과 새로운 친구를 만들어주자! 이 친구를 바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첸 씨가 굉장히 이 친구를 사귀고 싶다는 목적에 정말 부합하는, 맞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말 맞았으면 좋겠는 그런 친구! 자, 밀까? 당길까? 야! 당길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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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알지? 알지?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야. 진짜 진짜 오랜만이야. 뭐야! 앉아주세요. 앉아주세요. 어떻게 제재 제재. 자자. 반가워. 진짜 오랜만에 봐요. 생각도 못했어. 진짜? 아니 근데 오늘 왜 개구리 문장을 하고 있는 거야? 개구리? 개구리 아니야. 저는 이제 두 분의 이제 오붓한 시간을 위해서 저는 이제 있는 듯 없는 듯. 크로마, 인간 크로마로 예 보내봤습니다. 어떤 효과가 붙는지는 영상이 나오면 알게 되는 건가요? 저는 지금 여기 있으면 아무도 몰라요. 잠깐만, 두 분, 그러니까 구면이신 거죠? 방송국에서는 많이 뵀었죠. 예, 왜냐면 활동도 같이 했었었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 함께 외쳐볼게요. 생방송 SBS. 그러니까 뭐 스페셜 콜라보 무대도 하고. 저희가 마주친 적은 없고. 그러니까 메인 댄서니까 이렇게 보컬이랑 만날 일은 별로 없죠. 메인 댄서 및 비주얼 담당. 죄송해요. 너무 텐션이 좋은데 저 혼자서 이렇게 텐션이 좀 늦다 보니까. 아니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있어야 돼요. 물을 쏟았는데 스펀지가 없으면 물이 어디로 흘러가겠어요? 어떻게 그냥 뭐 원하는 거 일단 뭐 시키세요. 그러면은 저는 예외성으로 가겠습니다. 백포도주. 네. 제가 지금 하트펑뛰기 바로 준비해서 갖다 드리도록 할 텐데요. 둘이 잠깐만 있어봐요.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네, 저는 네. 잘 지내죠. 아니 근데 나 진짜 첸님이 있을지 몰랐는데 이렇게 오니까 진짜 너무 반갑다. 감사합니다. 술은 잘 하세요? 많이 먹진 못하는데 좋아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많아? 주문하신 하트뻥튀기랑? 근데 이거 한 병 다 마셔야 되는 건 아니죠? 아니에요. 그냥 느낌만 내는 거지. 그냥 잔만. 네. 안 드셔도 되고. 우리 그래서 첸 씨가 엑소 멤버 외에 친구가 없다. 근데 이해돼, 나도. 되게 잘 어울리시는데. 잘 어울리죠, 네. 잘 어울리죠, 이 의상에. 스와로브스키랑 다이스키. 스와로브스키가 되게 신한 수 있어요. 두 분이 쇼핑 약간. 맞죠, 뒤지. 맞죠, 뒤지. 맞아. 뒤지, 뒤지기 좋아하지. 난 뭔지도 몰랐는데. 왜냐면 내가 이렇게 첸 씨에게 보다가 잠깐 옷을 내려갔어. 야, 메이커 따지는 거 봐. 아니야. 안 따져. 나 이런 짓. 아니야. 괜찮아. 아니, 왜냐면 나는 그만 관심이 많으니까.
스와로스키 다이스키 협찬? 아니요, 이거 제 거예요. 아, 소장. 내돈 내산. 아, 진짜요? 네, 진짜. 저도 그냥 다 제가. 어, 진짜? 스타일리스트 안 썼어요? 네. 저도 안 썼어요. 저도 헤메만 갔다 오고.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헤메만 하고. 저도, 잠깐만, 그러면. 어떡해, 운명이야. 이걸로는 사실 본인들 자기 맞아. PR로는 조금 부족할 수 있어서 지인 소개. 지인분들에게 저희가 이렇게 영상 메시지 편지를 받아봤습니다. 정말요? 예. 궁금하다. 저걸 언제 찍었대? 저걸 언제 찍었대? 안녕하세요, 엑소소입니다. 네, 제 동생 채는요. 정말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다정하고 섬세한 친구입니다. 섬세하시구나. 별명이 김다정이에요. 다정해서. 김다정이네. MBTI는 저도 뭔지 몰라요. 근데 누구든지 쉽게 종대와 가까워질 수 있어요. 연습실을 쓰셨나봐요. 믿어 오신 그런가 봐요. 생각보다 창피하네요. 잠깐 바로 나오네요. 또 우리 성정 씨. 네, 안녕하세요. 성정이 정말 친한 누나 재하입니다. 이성종 군에 대해서 1분가량 장점을 얘기해달라고 요청이 와가지고 지금 많이 부담이 되는데요. 본인이 좀 써서 보냈는데 저런 거 얘기하지 말지. 자연미남이. 근데 진짜 자연미남이야. 자연미남. 손 안 됐어. 부담스럽고. 이 정도면 1분 되지 않았나? 어쨌든 성종이는 가장 큰 장점이자 매력은 정말 배려심이 많은 착한 아이다. 인상 깊었던 게 본인이 자연미남이라고. 저는 이제 손을 안 대서 그 흔한 주사도 안 맞아요. 그 흔한 주사는 뭐예요? 그 흔한 주사. 외모에 대해 이게 자신감. 네. 뿜뿜한다. 피부 관리 비법이 있다면? 이제 좋은 인성. 좋은 인성. 뭔 소리야? 근데 우리 첸 씨는 또 이제 수호 씨가 보내주셨는데 김다정이다. 난 사실 챙김이 좀 필요해. 두 분께도 굉장히 또 필요한 뭔가 이 눈에 선함이 있으셔. 나긋나긋한 게 저랑 잘 맞으실 것 같아요. 그때 참 같이 친해졌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왜 이렇게 안 친해졌디야? 서로 선의 경쟁이잖아요, 또. 그렇죠. 그래서 더 못 친해졌던 것 같아. 오히려. 그런 게 있구나. 회사마다 자기 각자 스타일이 다르니까. 저희 가수들끼리는 그런 게 없는데 뭔가 회사들끼리의 그런 그게 되게 심했어. 그게 되게 심했어요. 견제를 했구나. 대기실에서 견제는 어떻게 해요? 누가 더 큰 대기실 가져가냐. 누가 1위 뭐냐. 그리고 출연자 누가 더 뒤에 나오냐. 그거 되게 중요시해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안 모르게. 가수들은 안 그러는데 회사끼리 경쟁? 약 10년 전 얘기니까. 옛날 얘기니까. 그런 게 있었구나. 기억나. 크리스마스에 선물이 있어요? 열심히 한다. 나 텐션 좋은 게 난 열심히 했을 때. 선물이. 지금 성종 씨가 굉장히 하기 싫었거든. 저희가 두 분의 좀 더 성공적인 이제 친구 관계를 위해서 찾아본 게 있습니다. 두 분이 이제 활동 시기가 많이 겹치다 보니까 굉장히 공통점이 많더라고요. 자, 이 영상을 또 어떤 영상일까? 때는 14년도 서울 가요대상 서가대 인피니트의 데스티니 무대를 보는 첸 씨인데요. 등장하자마자 어떻게 하냐? 너무 좋아! 어떻게 하냐? 너무 좋아하죠? 와, 성종 씨가 등장하자마자 너무 행복하다는 듯이. 나 뭐지? 정말! 내 팬이었구나. 내 팬이었나. 하트를 만들고 갑자기 눈물 닦아요! 심지어 눈물까지! 엄청 감동받았나 봐. 그 타이밍이었대요, 진짜로. 그 타이밍. 조작이 아니야, 이거 진짜로. 전 인피니트, 근데 이건 진심인데, 저는 인피니트 무대를 되게 좋아했어요. 저때 당시 활동했던 막 그룹들도 막 생각이 나면서. 뭐 엑소, 인피니트, 뭐 카라, 소녀시대 분들. 그리고 뭐 엠블랙 분들. 그리고 또 뭐. 시크릿 분들, 비스트 분들, 지금 하이라이트 분들. 그때 진짜 생각나네요. 그래서 성종 씨 저때 핑크머리 하고 거의 본인 파트 때 거의 뭐 머리가 막 산발이 돼가지고 나오더라고요. 난 저 핑크 왜 했을까? 귀여운데? 그래요?
귀여워. 저 미치겠다. 하트라트. 인피니티 형들이 진짜 좋아할 맞아, 수밖에 진짜 없구나. 진짜 많이 좋아했었어요. 제가 질렸어. 너무 날 좋아하니까. 진짜 그럴 거야. 애정을 제발. 너무 귀여워. 대화의 시간을 드리고자 우정 젠가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서로에 대해서 정말 이제 잘 깊이 알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상대 없고 10보 걷기. 아 잠깐 이거는 나는 괜찮아. 전 누군가한테 업혀본 지가 없어요. 이게 원래 살이 부대끼면서 친해지는 거예요. 앞으로 가주시고 정말 좋은 기회죠. 내가 언제 체는 얻어보겠어. 무거울 텐데. 괜찮아. 나 51kg지만 잘 얻을 수 있어. 61kg. 괜찮아. 10kg 차이가 나지만 하지만 자. 야 너무 미안한데 이거 어떻게 업혀. 자 10보를 걸으셔야 됩니다. 종대다정씨 할 수 있어요? 야 너무 미안한데 이거 어떻게 업혀. 괜찮아. 무겁지 않아요? 하나도 안 무거워요. 좋은데? 오케이. 오케이. 자, 10호, 10호, 10호! 자, 그, 늘리리야. 야, 너무 수치스러워, 나 지금. 나 너무 수치스러워, 나 그만하지 마. 오케이. 야, 좋습니다. 제시가 많이 당황을 하지. 내가 아니 또 흔들기까지 하니까 늘리리 하니까 수치스러워 나 지금. 어떻게 지금 10보 걷고 땀이 송글송글 맺혀. 송글송글 맺혀. 그래서 티슈가 있구나. 땀이 괜히 있는 게 아니야. 땀이 송글송글 맺혔어. 아 지금 첸 씨도 엄청나게 기름 올라오네. 기름 바짝 올라와. 기름이 올라오고 예.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야 재밌다. 재밌죠? 재미 재미 예. 재밌다. 자 이제 첸 씨 차례입니다. 네 우리 종대. 와. 네 뭐야. 오른쪽 사람 귀에 바람 넣고. 아. 이거 맞아요? 귀에 바람 한번 넣어. 잘못 갖고 온 거 아니지? 바람 한번 넣어줘. 우정쟁가 우정쟁가. 우정쟁가예요 이거. 그럼 친해지는 거. 저는 이렇게 남성분이 저희 귀에 부르는 건 처음인데. 자, 괜찮아요. 나도 남성분이야. 이거는 말. 종대가 해주니까 괜찮아. 귀에, 귀에 대주세요. 귀에 대주시고. 오케이. 부끄러울 수 있으니까 저는. 이게 뭐예요 이게? 좋다 좋다 좋다. 우정쟁가요 우정쟁가. 진짜 훅 들어오네. 동대가 생각이 날 것 같아. 아 이거는 우정쟁가가 아니면 여러분들 이렇게 급속도로 우정이 생길 수가 없어요. 진짜. 아 그리고 난 종대한테 이 스와로스키 목걸이를 채워줄 수 있어. 한번 해볼까 지금? 너무 정색 같아. 잘 어울릴 것 같아. 뒤에 가서 찾을게. 아 오케이. 와, 와 나 이렇게 진짜 엄마 이후에 자. 뭐야 나는 뭐야 감기는데? 어 감기지? 어, 되게 좋다. 잘 어울려. 잘 어울리는데? 응. 제가 줄 수 있어요? 줄 수 있지, 종대쌤. 내 돈 내 산이니까. 내 돈 내 산이니까. 자, 뽑아주시고. 자, 옷이 없으면 얼굴 가리기 vs 대 중요 부위 가리기. 어떤 걸 선택할까? 중요 부위 가리기. 아~ 성종 씨는 하나, 둘, 셋. 얼굴 가리기. 왜? 여기만 가리는 게 난지 알잖아. 사실 얼굴을 없애면 차라리 괜찮잖아. 갑자기 뭘 가렸어. 바람이 불어서 그게 날아갔어. 어떡해. 그럼 나도 중요 부위 가리기 할래. 괜찮은 것 같아. 어 괜찮은 것 같아. 훨씬 나. 똥 묻은 5천만 원을 나는 길 가다가 보면 죽는다 안 죽는다. 똥 묻었어? 똥 묻었어. 그럼 나 이거 중요해. 굳었어 아니면 물렁해? 방금 30분 이내. 어 소가 그 위에다 싸부선 거야. 온기가 남아있어. 어 오케이. 그럼 하나 있으면 같이 얘기할까? 5천만 원 수표가 꽂혀있어. 수표야? 자 하나 둘 셋 죽는다. 5천만 원인데? 나 왜냐 그거를 해서 종대랑 같이 쓰면 되니까. 수표다. 종대랑 맛있는 거 하나 가지? 종대 지금 돌체인 가방 좋아하니까 돌체인 가방 하나 한 발 뽑아주고. 제재는 샤넬 사줘요. 샤넬. 근데 왜 안 죽는다를 선택하신 거죠? 제가 힘으로 돈 버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맞는 말이긴 하지.
어떻게 됐든 안 좋은 꼴이 됐네요. 나 너 돈 똑 때린 것처럼 됐잖아요. 예, 지금 시간 상 마지막으로 누가 지금 할 차례였죠? 제가. 성종 씨가 할 차례였나요? 아니요, 제가 해볼게요. 이거 볼까요? 이건 뭐 얼굴 맞대고 셀카 찍기. 얼굴을 개 맞대야 돼요? 하면 해야지. 그렇지. 아니야, 여기 앉아. 여기 앉고, 오케이, 오케이. 일단 앉아. 야, 의자가 많이 꺼졌네. 자. 얼굴을 맞대주세요. 맞대야 돼. 자, 얼굴 맞대고. 자, 좋다, 좋다, 좋아. 오케이. 처음 본 사람이랑 처음 본 친구랑 얼굴 맞대기까지. 네. 체온이 좀 따뜻하던가요? 따뜻하고 촉촉한 느낌? 너무 좋은데요? 네. 또 그런 또 서로의 피부. 나 색다라서 너무 좋아요. 신세계야, 신세계. 이렇게 친구를 만나본 적이 있어요? 한 번도 없어. 점점 저도 마음이 많이 열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 많이 열리고 있어. 열렸어. 열려라, 참깨. 저희 또 포사거리 이 엑스캔버스 최신 시설, 최신식 노래방 시설로 굉장히 유명해요. 엠마니 씨도 즐기시고. 너무 좋아했어. 심지어 기구를 가져가셨어요. 진짜로? 우와. I love this. Take that. 드디어 춤과 노래를 함께하면서 진짜 친구가 될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제 나 간다 간다. 이것도 뭐야? 몬스터가? 몬스터잖아! 조명이 아작이 났어.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다. 신난다. 맙소사 제가. 와, 장난해. 나 표정을 봤어. 나는. 4세대 걸그룹 춤을 이렇게나 이렇게 빠삭하게 알고 있다는 게. 다 섭렵하고 있죠. 아니 완전 표정이 살아있던데 진짜. 살아있었어? 똑같았어? 그냥 성종이 거야 해도 믿을 정도로 진짜. 이거 성종이가 했어요. 사실 근데 우리 또 메인 댄서시지만 또 메인 보컬이잖아요. 노래가 또 가음에 노래가 빠지면 안 됩니다. 특히나 이번에 성종 씨 그거 아셨어요? 첸 씨가 신곡이 나오신다고. 안 들어볼 수 없지. 안 들어볼 수 없지. 없지. 안 들어볼 수 없어. 네. 우리 또 친구한테 처음으로 좀 들려주고. 맞습니다. 너무 좋아. 자, 제목은 뭐죠? 제목은 뭐죠? 사라지고 있어라는 노래. 사라지고 있어? 함께 믿었던 모든 순간. 사라지고 있어? 뭐가? 이제 이별을 한 상황인데 이제 이별을 직감하게 된 거죠. 사라져가고 있는. 오,
MR이 없대요 지금. 예, 매니지먼트 팀이. 아 무반주네. MR이 없구나. 감상을 할게. 우리 종대. 종대 꿀보이스. 종대 씨의 신곡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 뮤직큐. 가만히 너를 듣고 있는 나 함께라 믿었던 모든 순간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 야! 와! 이런 노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종대는 진짜 메인보컬, 개인 메인보컬이 아니라 진짜 계속 종대 노래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네. 그럼요. 이 목소리 계속 묵히면 안 돼. 계속 더 해야 돼. 아 느껴졌어. 진짜 와, 프로다. 저도 진짜 프로다 느꼈어요. 이 무반주에. 확실히 와, 괜히 이 7년이 넘게 활동을 한 것이 아니다. 모든 서로를 알아가기 위한 코너가 끝이 났는데요. 네. 자 네. 최종 선택의 기회를 드릴 텐데요. 뭐지? 우리 오늘 포사걸 예약자 첸 씨는 연예인 친구를 사귀고 싶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약 목적으로. 네. 그러면 서로 번호를 교환하실 건지 최종 선택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관문. 마지막 관문. 정말 자유롭게 선택하셔도 돼요. 아직은 우리가 좀 더 알아갈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죄송하지만 매니저 번호를 넘기세요. 아~ 네, 매니저님. 비즈니스. 네, 비즈니스. 네, 그거 너무 비즈니스 아니야? 서로 번호 교환을 하시겠습니까? Yes or No로 보내주세요. 말해 Yes or No. 말해 Yes or No. 어, 되고 되게 해요. 좋습니다. 포사걸, 포도나무, 사랑 걸렸네. 두 분 결정을 내리셨나요? 네. 네. 아 근데 이게 뭐라고. 떨린다. 이런 맙소사 맙소사. 아 살짝 달라? 아 살짝 달라? 네. 자, 두 분의 최종 선택은 성종 씨는 일단 아 종대 거 없으면 안 돼요? 첸 씨는 씨는 YES! Yes! 아~ Yes! 아~ 성급한 판단은 성급한 판단은 이릅니다. 성종 씨의 선택은 이런데 반전 있는 거 아니야? 안 돼 안 돼. 종대 씨가 세로로 보내셨죠? 성종 씨는 가로로 Yes! 종대야 번호. 자, 두 분이 이렇게 BFF 2대 원왕에 오르게 되셨고요. 아, 아 우리 2대야? 저희가 기념품으로 커플 빨지를 커플 빨지를 요게 이 자석이 둘이 만나야만 아 아니 근데 여기 돈이 많다 진짜. 이런 좀 주세요. 그렇죠. 돈 지금 저희 비꼬시는 거예요? 네, 아니. 저 붙여 주세요. 예. 과연? 예. 과연? 예. 과연? 와! 이게 뭐라고? 와, 이거 너무 감동적이다. 감동이야. 좋습니다. 좋습니다. 첸 성종 영원히 친해라. 승연해? 뭐라 해요 승연해?